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크 가격이 너무 부담됩니다. 꼭 비싼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사실 KF마크가 붙은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도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마스크의 종류보다 코와 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착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재사용해도 되나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고 그 이상 사용하면 침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보시죠. 마스크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재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재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본인만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했을 때 말이죠. 햇볕에 말려 습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외선 살균기에 소독하면 마스크 또 써도 될까요? 자외선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없애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한다면 자외선 소독기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옷에 드라이기 바람을 쐬면 바이러스가 죽나요? 아닙니다. 드라이기 외에도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해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들이 죽는다라는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뜨거운 온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마스크 사용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